이곳은 전쟁터 한복판. 오늘의 주인공 말 타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며 등장하네요. 지득명기 참견 조통령 여통령. 하하하, 금지 암은. 咁我哋就喺水路打到佢哋，施沉江行水路，时间太慢，敌人会乘机逃走，一于由陆路追住行陆路。 이거뭐지들끼리도의견이안맞죠？ 5세기말의중국은전쟁으로아주혼란스러운시대였습니다。小兵两个都听，两个都听就系违抗军令，我杀咗你。咁我两个都唔听，咁就杀，杀。아니뭐정말어이가없네요。열심히정찰다녀온정명기，바로죽음의위기에처합니다。날아오는화살도없는데올라갔다내려갔다온갖쇼는다하면서도망치네요。그렇게촐싹대더니결국말에서떨어지는정명기。아물론작전이었죠。쫓아오는적을한번에따돌립니다。여수는때마침발견한배를이용해강을건너탈출하려고하는데먼저배에타고있던아주반가운얼굴이등장합니다。세속兵东蜀兵，晒蜀兵，呢次水正河去，唔系打中嘅地方。啱，你收多先，你收先，你收先，我收后。我等，我等，我等，我等，我等，我等，我等，我等。야뱃사공아저씨도좋은구경하시네요。그순간날아오는화살아이번엔노란황기군들이모였군요。어쩔수없이바닷속으로몸을던지는두병사싸우는것도그만두고이제같이옷도갈아입고있군요。唔使惊，呢几年我打仗打到蒙晒，唔想再同你打啦，我走啦。咩私人头咩水壶啊？哇！你冇事嘛？乜你个人咁大份咁细胆噶？仲好讲，你成日棺材咁口面都唔知你好人定坏人。붉은옷의병사홍금보는인품이좋은정명기를좋게생각했고이혼란스러운세상의싸움은더이상무의미하다고생각했습니다。하지만그런생각도잠시빨주노초파남보치고받기좋아하는병사들의재등장입니다。아책조방반제조식다른진아모니금맹앙생하고동네가까이다주시면돼다주셨다。그렇게숲속에서후반전시작，정말로화려한전쟁이네요。我哋炸死啊！哎呀！싸울땐싸우고또쉴땐쉬어야죠。그건다른병사도마찬가지인가봅니다。여기죽은척하고뺑이치는애들이또있네요。결국그들은절벽끝으로몰리게되는데아이고야티격태격하더니만실수로정명기를밀어버리고마네요。절벽에떨어져가까스로목숨을구한정명기그렇게정신을차리고빠져나가는중에어떤이상한동굴입구를발견하게됩니다。캄캄한어느동굴에서그렇게잠시휴식을취하고있는데음산한분위기가심상치가않습니다。대충분위기파악한정명기전투태세에임하지만이미손님이와있군요。곧이어등장하는정체불명의요괴들대체정명기는어떤곳으로들어오게된걸까요？애타게엄마를찾는위기의순간일단엄마는아닌데단번에요괴들을퇴치하는게심상치않네요。그의정체는정소추가연기한정인해골들의맞방마다마교의표식이가득한이동굴이동굴은악인들이마공을습득하기위한공간이었습니다。아직총각이면은뭐저같으면바로탈출했습니다。때마침등장하는또다른주인공九重天上显星神심벌즈한짝을날리더니다른한짝은머리통에얹고날아다니기까지합니다。허허기가막히죠。으아어렸을때저등장하는거진짜멋있었는데야。昆仑藏晓员，南海是丁人，丁人，晓如禅师。이요상한세계에서혈마의기세는나날이강해지고
이들은 그 마교의 세력에 악행을 막기 위해 이곳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뭔 소린지 어렵다고요? 아니 그냥 나쁜 놈들 막고 있었다 이 말이죠. 주인공들의 무공도 상당하죠. 뭐 거꾸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건 기본입니다. 주인공들이 이렇게 설쳐대니 이제 나쁜 놈들도 한번 얼굴을 비춰줘야겠죠. 얘네들 하는 짓거리만 봐도 대충 견적 나오죠. 얘들은 뭐 그냥 마교 집단의 응원팀 서포터즈라고 보면 됩니다. 야, 지금 와서 다시 보니 서극 감독이 특수효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러모로 참 대단한 장면들이죠. 이 영화가 나온 1980년도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특수효과지만 이때 당시에도 많은 호불호가 갈렸던 영화입니다.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는 중에 심상치 않아 보이는 놈이 등장하는데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꿀마의 등장입니다. 이야, 심벌주 무기마저 그냥 단숨에 녹여버리네요. 이 녀석의 힘은 아까 그 응원단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던 도중 효연대사는 부상을 입고 마는데 부상을 입은 효여에게 힘을 불어주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니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죠? 이름은 일단 장미꽃 할 때 장미고 얼굴 보면 알다시피 1인 2역을 맡은 홍금보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내 종된 간가? 무가만 종거라 간로 우쩍 박사무에 내 타잖아. 한편 부상을 입었던 효여 대사 연기통 물 내리듯이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마는데 이거 모성 중조해 뭐가 똥 아이 썩냐 지롱 그저 뭐 똥해 꽁성 자우 포야모 도고전 그저 뭐 생마고 해 뭐가 가산 리디교 도고야체 뭐고야체 장미도사는 독이 퍼진 효연의 몸에서 혈마의 영혼을 끄집어내 붙잡는 데 성공하지만 그의 힘으로도 혈마를 붙잡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청 쌍검이라 불리우는 무기만이 혈마를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무기라 이 말이죠. 이미 독이 퍼져버린 효연의 몸을 정인대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독을 치료할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한 그는 어디론가 찾아가게 되는데 예쁜 누님들만 살 수 있다는 바로 이 요지 선보.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이곳의 대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야, 언제 봐도 아름다운 임청아 누님의 등장입니다. 여기서 임청아는 요지 선보의 주인입니다. 그녀는 얼음을 다루는 특별한 무공을 사용하죠. 그녀는 정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여 효연 대사를 치료해 줍니다.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두 주인공, 그녀의 기운 때문에 많이들 추운가 보네요. 자세히 보면 이세복 누님도 계십니다. 한편 신나게 원판을 돌리던 누님, 치료에 성공하고 약간 어지러운 듯 정인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아니 기껏 구해줬더니 뺨을 한 대 맞아버리네요. 하지만 이때 둘 사이에 뭔가 찌릿하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치료도 끝났고 볼일은 다 봤지만 잠시나마 둘만의 공간에서 썸타는 시간을 가집니다. 무공이 뛰어난 사람들은 정을 나눌 때도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주 뭐 코끼리도 타고 놀이공원이 따로 없네요.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도 끝났겠다.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갑자기 정명기에게 특별 마사지를 해줍니다.
머리통까지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요? 그의 혈자리를 뚫어 무공이 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뭐야, 올까불 깬게? 고수되기 참 쉽죠. 아무튼 정명기를 평소에 좋게 보던 정인, 그를 제자로 받아들여 평소 가지고 다니던 두 검 중 한 자루를 빌려주는데, 검을 집어두는 순간 천둥이 치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일이래. 지난번 혈마와 싸울 때 혈마의 피가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독이 퍼져 펩시맨이 되어버린 정인. 애써 한놈 치료 다 해놨더니 똑같은 환자가 또 들어와 버립니다. 잠시나마 짧은 사랑에 빠졌던 그 둘. 정인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죽여달라고 부탁하지만 이미 그의 몸 안에서는 악령이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그 힘을 막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었죠. 그녀는 요지선보를 통째로 얼려버리게 됩니다. 야, 이 얼어붙는 효과 보십시오. 한동안 서극 감독이 슬럼프를 겪었을 만하죠. 하지만 그 노력마저 헛수고가 되었으니 마력에 악한 기운이 가득 차버린 정인은 얼음을 부수고 탈출해버립니다. 무너지는 동굴 속에서 각 문파의 최후의 생존자들만이 겨우 탈출에 성공합니다. 순식간에 각자의 사부님들을 모두 잃어버린 그들, 거기다가 혈마까지 부활해버렸으니 이제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자천쌍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지선보를 지나 자천쌍검이 있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쯤 갑자기 웬 쇠사슬에 묶인 거대한 돌들이 날아옵니다. 뭔가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죠? 겉으로만 보면 나쁜 놈이 잡아다가 묶어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아저씨 자기 스스로 그냥 공에다 묶어갖고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대충 정도와 마도가 싸웠던 역사 같은 것을 알려주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등장하는 인물도 많아지고 단순화할 수 있었던 스토리도 자꾸 추가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당시에도 영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저도 아니 얘네가 대체 뭔 소리 하나 싶은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백발 아저씨가 마계의 역사를 늘어놓는 동안 마력이 가득 차 악인이 되어 돌아온 정인이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다가 오늘따라 손님이 많이 찾아와서 그럴까요? 기분이 좋아진 우리 백발 아저씨 시원하게 한번 웃어줍니다. 그렇게 정도인과 마도인의 목숨을 건 공놀이가 시작됩니다. 자, 리뷰 영상 조금만 더 남았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그 무식한 공놀이의 힘에 돌산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목숨을 바치고 사라진 천도. 쇠사슬에 딸려간 주인공들은 의문의 장소에 도착하는데 수많은 고난의 길을 견디고 미지의 땅까지 들어선 순간 자천 쌍검을 관리하는 이역기를 찾게 됩니다. 이 영화는 마지막 부분이 아주 압권인데요. 서극 감독의 초창기 시절 특수효과를 제대로 맛보시죠. 얘네들 날아오는 동안 옷도 시원하게 갈아입었습니다. 혈마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장미도사 홍금보한테 고생했다고 화상통화도 한번 걸어주네요. 지기말 틴, 챙기말 대, 지칭상김, 틴대 합약.
쌍검의 설명서를 한번 읽어주시고 기를 모으는데 이거 꼭 옛날 우레메 영화 보는 것 같죠? 그렇게 주인공들에게 혈마를 물리칠 수 있는 자천 쌍검을 물려주고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혈마를 물리치러 가는 길, 이쯤 되면 이 특수효과도 되게 익숙해질 만하죠. 이것도 나름대로 볼만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 홍콩의 전설적인 영화감독 서극 감독의 작품입니다. 싸우는 중간에 주인공들은 서로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자천 쌍검의 특별한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그들은 멀리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아주 하늘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얘네들 언제까지 이러고 있나 싶죠? 바로 그 순간 얼음 속에 갇혀있던 요지선보의 당주가 나타나 목숨을 던져 그와 함께 자결을 택합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 주인공들은 자천 쌍검을 합치고 혈마를 물리치는데 드디어 성공합니다. 자, 잠시 대기. 마지막 장면에 아주 특별한 배우가 출연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른 세계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혈마를 물리친 뒤 드디어 현실 세계로 돌아온 주인공들. 시원하게 웃어주는 장미도사님을 뒤로, 정명기는 자신이 병사였을 때 잠깐 만났던 누군가를 떠올리는데 영화 초반에 나왔던 바로 이 친구죠. 그런데 잠깐, 이 얼굴 어디선가 본 듯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홍금보와 열심히 싸우는 이 병사 서극 감독 본인이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야, 이거 어릴 때 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알았네요. 그렇게 모든 전쟁이 끝났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이미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영화가 서극 감독의 작품이란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배운 특수효과를 마음껏 뽐낸 이 작품은 과유불급일 수도 있고 스토리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3년도 당시를 생각하면 무난하게 추억을 되새기며 또 이렇게 한 번쯤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비소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